날씨가 무슨 이유? 오늘은 티셔츠가 좀꽉 끼는 걸 입었어요. 짠. 운동 가기 전에 지금 공복 상태인데 어제 제가 저녁을 생각보다 빨리 먹어가지고 한 3시 40분쯤에 저녁을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공복 상태라 저번 PT 받을 때 중간에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속이 막 메스껍고 그래서 아침에 오기 전에 탄수화물 조금이라도 먹고 오세요 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뭔가 인바디 잴 것 같아서 탄수화물을 아직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좀 핑 돌면 그때 당 보충하려고 이거 바나나 챙겨가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8시 37분. 오늘은 벌써 PT 11일차거든요. 벌써 10회가 지났어, PT가. 진짜 시간 빠르죠, 여러분. 멀쑥은 이렇게 하니까 되게 회차도 빠르게 느껴지고 시간도 정말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올게요. 뭐야 이 인스타 뭐예요? 먹는 것만 있는 인스타. 자, 아 골격근 똑같네. 근육량은 뭐 우리가 다이어트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네, 유지하거나 아니면 약간 적어지거나 뭐 1, 2kg에서는 왔다 갔다 좀 할 거예요. 네. 딱 쟀을 때 28.4였고 그리고 다시 27.5로 마이너스 돌아오기만 했네요. 0.9 다시 돌아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도가 좀 붙으면은 근육 빠지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지방만 계속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앉아보세요. 브러치 앉았을 때도 줄을 팽팽 해야 되고 앉아줘. 그렇지? 업! 다시 자, 둘! 업! 업! 자, 셋! 서른 개 할 거예요. 업! 다시 넷! 업! 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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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몸이 와야지. 엉덩이 뒤로 펴고 있지 말고 자, 셋! 팔 벌려주면 그렇지! 밀어! 오. 그 정도까지 힘써야 돼요. 다시 넷! 그렇지! 업! 넷! 이렇게 당겨볼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제 돌리면서 이렇게 당겨볼까? 그럼 지금 여기에 힘을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7, 8, 9, 10 여기에서 그대로 팔꿈치를 접어서 내 이마 쪽으로 하나 둘 안녕하세요 그대로 밀어주세요. 이마 쪽으로 팔꿈치 접어서 하나 둘 셋 밀어 팔 밀어 다시 팔꿈치를 접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 맞아? 이렇게 저손목 딱 세워주고 이따 자 7, 8, 밀어 그런 거 봐요. 다시 여덟 이마 쪽을 좀 펴주고 밀어. 그럼 너무 그러면 다리를 좀 앞으로 와봐. 그렇지 그래 서. 자 이제 해봐. 하나 쭉 밀어. 줄 항상 팽팽해야 되죠 그랬죠? 다시 다섯 밀어줘. 자 어서 오세요. 우리 인터넷에 있는 웃긴 거는 내가 근육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중간에 쉬려고 가지 말고 중간에 쉬면 기분이 든든해지잖아요. 계속 마지막 대망의 런지. 아 런지 챌린지 지금부터 아파요. 그렇지 다시 어 다시 하나 오른발 뒤꿈치로 바닥 들이면서 밀어. 그렇지 다시 둘 괜찮은데? 다시 10개 더 잘 하고 있죠? 잘 하고 있어요. 다시 아팠는데 계속 아프죠? 네. 다시 자 둘 TRX TRX가 뭐예요? 될까요?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토탈 바디 레지스턴스 엑서사이즈. 온몸 전신. 전신 저항. 저항이요? 네. 어, 운동. 운동. 제가 영어 못해요. 전신에 저항하면서 아홉 열 다시 사르 하고 일어나서 이렇게 봐. 잘했어요. 아 힘들다. 둘 다시 다시 조금만 더 몸을 붙이고 괜찮아요. 넷 다시 쭉 밀어. 다시 밀어. 이게 나한테 힘줘요. 다시 셋 팔꿈치 접어주고 다시 밀어. 밀어. 다시 네. 자 팔 힘으로 밀어야지. 팔 쪽으로 밀어야지. 앞 밀어. 자꾸 몸무게 뒤로 빼지 말고. 다시 하자. 팔꿈치 접어. 그렇지 이제 밀어. 얘는 눈덩이야. 오케이 그만. 다시 자 네. 오케이 잘했어요. 내가 회원님의 히스토리를 봤을 때는 과자는 이런 종류가 너무 많았어요. 과자. 저 간식을 너무 많이 먹어요. 저 알아요. 밥보다 간식이거든요. 과자로 찐 살 같은 경우에 간식으로 찐 살은 조금 빼기가 더 힘들어요. 7, 8, 9, 10 여덟. 그렇지. 그렇지. 이 정도. 다시 한. 아 벌써. 자 셋. 힘들어져요. 다시 밀어. 자 넷. 팔 벌어지지 말고 다시 밀어. 자 여기서 다섯 팔꿈치만 접어야지. 밀어. 자 몸만 팔꿈치는 안 접히는데 몸만 나오지 말고 얘를 접으면서 여섯 얘 접어 팔꿈치 접어. 그렇죠 밀어. 자 일곱 내 손가락 잡는다고 생각하고 접어. 그렇죠 밀어. 자 여덟 몸은 항상 일자 유지. 밀어. 아픈데 그 자신감 어디 갔어요. 자 여섯 안 힘들다 밀어. 나 안 보여요? 자 일곱 다시 배를 내리지 말고 가슴이 아주 배를 내고 이미 서있을 때부터 배를 이렇게 내고 있잖아요. 자 갑니다. 자 여덟 밀어. 오케이 그만 잘해주세요. 그렇지 스쿼트 하고 일어나서 스쿼트 하고 그리고 팔꿈치 이렇게 아래로 가죠. 그렇지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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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왜 다 웃겼어? 다시 하나 이제 끝이 자, 저번 시간이랑 비교를 하지 말고 제가 뭐라 했어? 항상? 일주일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그러면 얘랑 비교를 하면 되겠죠?
여러분, 운동 끝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기 전에 감자랑 호박고구마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조미유부랑 유부초밥 만들 때 쓰는 유부랑 두부 유부초밥 해먹으려고 두부도 같이 구매를 해왔습니다. 에어프라이기에 돌리고 씻으러 들어가려고요. 그러면 딱 나오면 먹기 딱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탄수화물을 갑자기 너무 확 줄이다 보니까 체력이 더 안 따라줘가지고 몸무게도 좀 더 더디게 빠지고 그리고 체력 보충도 좀 탄수화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랑 감자 먹으라고 해가지고 그거 오늘 방금 사왔고 사실 곤약밥 먹으려고 했다가 밥이 별로 안 땡겨가지고 고구마 먹으려고요. 큰 거 먹어야지. 오늘의 아침엔 닭가슴살 스테이크랑 호박고구마 150g 그리고 흑토마토 2개랑 딸기 5조각입니다. 팔굽혀펴기를 좀 해가지고 팔이 너무 아프네요. 팔에 자극이 엄청 와요. 마우스를 보면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보는 드라마인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형 재미가 없다. 다른 손가락 주인 찾은 것 같다. 고마워. 너 찾아왔지? 네. 빨리 따라와. 딸기가 왜 이렇게 맛있지? 딸기 짱 맛있다. 아, 2년 전까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던 의류공장이었다고 합니다. 안 시켰구만. 너는 웬일이냐? 아휴, 세상 참 야박하다. 살인사건 발생. 누가 깨어나면 연락해주세요, 바로. 아, 별일 없어 될 텐데. 젖으면 안 돼요, 또. 야. 근데 왜 그래요? 선배 아는 사람이에요? 어르신이 저한테 계속 전화하셨나봐요. 그것도 우리 파출소 가서야. 얼굴 봤어? 누구야? 언니는 왼손잡이야. 난 왼손잡이야. 미친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낮잠을 자다가 너무 푹 자버렸는지 저녁을 못 먹고 8시 반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일 간식으로 먹을 오트밀 쿠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해서 그냥 후다닥 만들게요. 잘 익은 바나나를 하나 까줍니다. 이거를 으깨줄 거예요. 아, 왜 차가지고.
저녁을 놓쳐서 배고파 죽겠어. 8시에 먹기에는 조금 시간이 늦은 것 같아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있습니다. 드디어 67에서 66으로 몸무게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유지를 해서 주말에 식단을 잘 해야 월요일 날 몸무게를 헬스장에서 쟀을 때 65까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빡세게 해보려고요. 오트밀을 80g 넣어줄 겁니다. 이게 끝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구우면 끝인데 저는 여기에다가 땅콩 소스를 넣을 거예요. 13g에 50칼로리거든요? 13g 넣었고요. 다시 반죽.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서 이것을 보여줘도 되나 몰라. 바삭하기보다는 좀 쫀득한 쿠키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동글동글. 끄릿끄릿끄릿. 줄인다 했는데 단 걸 또 먹었어. 먹어봐야겠어. 8시에 먹기는 조금 시간이 늦은 것 같아서 못 먹겠더라고요. 한 개만 먹겠다는 걸 저도 모르게 두 개나 먹게 돼. 배고파서 눈이 빨리 떠졌어요. 먹겠습니다. 8시 45분인데 배고파서 진짜 빠르게 아침 먹어요. 어떤 분이 또 어떤 친구가 나올지 한번 볼게요.
뭔가 저는 체육과랑 연락도 안 하고 해서 그러니까 좀 연쇄적 모드인 것 같거든요.